그 전형적인 그 중고차 딜러들한테 말린 거 똑같잖아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막 어 저 벤츠 이거 얼마 줬다 그랬죠? 저렇게 20만원 돈을 주고 샀구나 이거를. 설마 이거 안 보고 그냥 받은 거 아니죠? 저 상태만 듣고 사는데 그냥 상태만 듣고 인터넷으로 그냥 산 거예요? 사진만 보고? 네네 상태가 하자 없다 그냥. 불쌍한 어린이 하나 또 걸렸네. 항상 내가 이야기 했듯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네. 중고 오토바이는 무조건 내가 이거를 이 돈 주고 사와서 뒤에 뭐 칼 게 없다 뭐 내가 차에 대해서 뭐 하잖아 뭐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지 않겠다. 네네. 뭐 이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보고 가서 사야 된다. 이게 만약에 본인이 거기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번개 상태에서 그냥 보다가. 지역이 어딘지도 몰라요?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어디? 기억이 이상한데. 경기도에서 오긴 했어요. 보통 봐요. 본인이 네. 경기도까지 올라가, 만약에 경기도가 아니다. 대구였어. 네네. 권장에 올라와 있어. 그래, 보러 갔어요. 가까우니까? 이거 120회 샀을 것 같아. 저도 봤으면 절대 안 샀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진짜 상태가 좋았거든요. 뭔가 나쁘다고 했으니까. 라이트도 안 들어오고? 네. 자, 보자. 여기 깜빡이도 깨지고, 그죠? 녹도 쓸고, 탱크는 막, 어? 각질 일났나? 거북이 등껍질 긋고. 미러는 효성 거다. 지 거 아니다, 이거. 진짜요? 예. 네. 모르겠어. 레바도 쓸었겠지, 보면. 그나마 잠깐 타봤을 때 큰 엔진 쪽이나 이런 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하 마음이 아프다 나도 시동은 잘 걸리고 오 그나마 다행인 게 엔진 조금 좋았다 네? 띵띵띵띵 막판이 되고 이건 가만만 가면 된다 하행품 나간 거다 리듬도 가만만 나간 거다 근데 막판이가 이걸 120 줬다고? 원래 팬텀 1리어 사기로 했는데 120? 그 전형적인 그 중고차 딜러들한테 말린 거 똑같잖아요. 그 인터넷에 네. 보면은 막 벤츠 E클래스 이거 막 한 600만원 이래 한다 해갔는데 아 이 차는 친수차라고 안 된다 우리 딴 거 보여줄게 걔가 결국은 막 2005년식 NF 소나타 캐피탈로 막 2000만원 끌고 사온 그런 케이스라니까 팬텀 보러 갔다가 지금 이거를 가져왔다는 거잖아 네. 보러 간 게 아니지 그 차로 선택했다가 수법이 비슷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차가 안 온 것보다는 다행이다 보통은 차도 안 와요 돈은 갔는데 차가 안 와 근데 돈은 갔는데 차는 왔지 서류가 안 와서 그렇지 아직 지금 위험하다 이것도 불안불안하다 내가 봤을 때 조금 아플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거 60만원 정도라 해도 고민했을 거야 차가 아프죠 왜냐하면 브랜드 자체가 차값이 싸나든 보통은 그래요 물건이 사람들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떨어진 거는 브랜드 빨이 딸리든지 뭐 유통 공급망 AS 내구성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이거를 새 오토바이는 상관없어 솔직히 한 3년 동안 큰 고장이 안 나거든 근데 중고를 사온다 하면은 제일 잘 봐야 되는 게 브랜드하고 유통망을 봐야 되는데 네. 이탈제도 돼서 수입한지 알아요? 중국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탈제 수입하는 공식사가 어딘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부품 수급이 되냐? 나도 오토바이 센터에 지금 있는데 나도 부품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몰라 손님이 구해보면 그걸 달아줘 그런 상황이에요
혼다는 아 여보세요 하면은 아 예 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까요 예요 아니면은 아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본사 재고가 없어가 일본에 일본 본사 재고 있는데 2주 오래 걸리는데 어. 내가 스즈키 차를 오래된 차를 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싶으면 얼마나 걸렸냐면 보통 한 2달씩 걸렸어요. 근데 오래 걸린다 하길래 나도 한 2~3달 걸릴 줄 알았어. 근데 아, 좀 오래 걸리는데 2주 이것들이 미쳤나 이랬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혼다 타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혼다 뭐 야마 그 얘네들은 솔직히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이나 적당 가입대 차가 없긴 없어요. 왜 없겠어요? 레코도 잘 팔리는데 약간 자동차로 따졌을 때 벤츠 뭐 이거는 할인 안 때려도 차 잘 팔리죠. BMW 아이 그래도 뭐 벤츠 아니면 BMW지 아우디 카면 아 카잖아요. 근데 아우디가 보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특히 조명회사라는 이름이 많은 게 호박이 줄 거 갖고 이제 뭐 좀 같이 갖다 붙이려고 상품성 높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여타 브랜드들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잘 대기업들이 잘 아는 것들 이런 형상으로 팔다 보니까 이런데 말이 길어졌다. 아무튼 좀 가슴이 아프다. 근데 생각보다는 차 상태가 엉망은 아니다. 생각보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엔진은 멀쩡하니까 저 친구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근데 차이가 있는 거는 저 친구는 공짜로 받았다 하는데 이는 돈 주고 샀다 보네. 그게 좀 그렇죠. 아프다. 뭘 고쳐야 될까? 당장은 뭐 대소기한 체인, 뒷바퀴, 레바, 가마정도 앞뒤 뭐 뒤쪽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싶은데 아마 저것도 가마 갈면 불도로 확률이 높아요. 네. 어. 지금 이번 기회로 본인은 이제는 알겠죠. 네. 인터넷으로 번장이나 이런데 타지역에 절대로 비대면 오토바이는 비대면 사는 거 아니에요. 차도 비대면 안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문제 있으면 환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말이야 말로는 뭐든 못하겠노. 근데 이거는 무조건이야.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돈 받고 빠이빠이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벌었으면 아, 여기서도 기름이 산다고 그러죠. 기름 만땅 채우면 셀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무 파킹이 있거든. 이 고무 파킹 상태가 안 좋으면은 넘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거 노후라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갈라졌네 파킹. 진짜 맛있어. 그렇죠. 이게 이 파킹만 따로 안 나와요. 문제는 이거 세트로 나와요. 이거 뚜껑이랑 이거랑 요 뭐 있었겠지 킥박스 세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타는 걸 추천하고 좀 보고 안 가시나? 돌려야 돼. 응, 돌리려고 했는데 뭐? 일본으로 돌려야 돼. 중간 중에 와 이쪽으로 가시겠네. 일단은 탱크는 자가 야매도 감정이 보인다. 엔진은 그나마 살아있어서 다행이고 우유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차대도 뭐 타보니까 사고 흔적은 없어 보인다. 이거는 뭐 솔직히 사고 내치긴 그렇고 레바만 교체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빨리 처분해서 날리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에요. 저 친구처럼 묶고 더블로 가 하면은 이제 좆되는 거예요. 근데 수리하는데 많이 안 들잖아.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50만원 그냥 되지. 진짜요? 발통 그 다음에 요 대소기한 체인 또 레바 50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타이어도 뭐 저 중고 타이어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이즈 있으면은 뭐 중고 타이어 껴주면 되기는 한데 그래도 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은 나도 구속 가격을 아예 모르고 얘도 보통은 이런 것들 구속 가격이 비싼 편 아니에요. 처분을 하고 다른 차를 사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얘네들이 지금 매입을 잡아준다 해도 100% 본인 이상한 가격에 절대로 안 잡아줄 거고 이것저것 핑계 대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원래 돈에 뭐 진짜 못 받거나 아니면 진짜 오토바이 서류도 못 받은 상태에서는 뺏깁니다 이거. 그리고 딴 걸로 바꿔줄게 해봤던 쓰레기 같은 차를 대신 받아서 들고 올 수도 있고 돌리게 다한 거예요. 저리 돌리게
서류가 있고 이러면 일단 돈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오토바이 같게 쓰긴 하겠지만 멀쩡한 차 사는 돈에 비슷하게 들어가겠죠. 그렇다. 근데 이런 이 상태로 그냥 50만 원에도 안 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줘. 내가 팔아줄 수는 없고. 나도 이거 팔 자신이 없거든. 서류 받고, 그러니까 서류 받고 나서부터가 야, 이거 서류 안 받으면 이거 보험료예요. 차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진 않은데 항상 그렇듯이 메이저급 회사들이 아니면은 유통망 자체가 어렵거든요. 다소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기에 맞지 싶고 조금 수리하고 말려야 된다. 이대로 묻다 50에 팔아도 팔아보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고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50에 70만원? 와 그냥 돈은 이게 딱 그 저금통 팩트리 시작이에요. 돈을 넣기 애매한 상태인데 또 돈을 넣자니 팔기 위해서 돈을 넣자니 판매 금액대는 올라가겠지만 드린 돈에 비해서 판매 금액대가 또 충분하게 나오지도 않아. 좋겠노? 어쩔 수 없는데 물어보고 싶었어. 어디요? 내한테요. 아, 전 몰랐어. 그걸 항상 저질러 놓고 들고 와가 가면 저거 산다고 그걸 사는 거니까 괜찮은 거 같아. 사진은 진짜 이뻤어요. 다시 보자 사진빨. 아니 근데 사진을 한 몇십 개를 보내놓고 이거 어떤 거 이거 어떤 거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 이거 산다 그러길래 뭐 보니까 이거 부러지나? 니도 안 보이지? 어? 없었어. 이거 완전 정확하고 돼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 부러진 게 작살이 안 났고 반대쪽이 안 된 거잖아. 그건 선 이용이 된다고 하시면 가마가 나갔을 수도 있고 뭐 단선이 문제일 수도 있고 수리 났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여기도 나갔는데 마음 끝에 가린 자국 있잖아. 이게 가린 자국 있잖아. 쓰는 자국. 그래서 내가 아까 주시면 줄게. 본인이 그냥 시간 좀 더 비용 쓴다 생각하고 루트를 짜가지고 원정을 가가지고 또 오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시간도 없다 돈도 애매하게 뭐 많지도 않다 하면은 아 근처 혼다 매장 B 가가지고 세차 내놔주세요 하면은 우리도 혼다 세차 내렸습니다. 여기서 도둑님 공부 다 내놔요. 혼다하고 가격이 좋네요. 와,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이거 쪼바 터져가지고 이거 삐끼면 뭐 오일 주주주주 흘러내리고 해야 되는데 쪼바는 안 터졌네. 언젠가 터지지 않을까? 언젠가 터지죠, 쪼바는. 그리고 카브레다 방식은 이제 좀 타다 보면 찌꺼기 끼고 이러면은 또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원래 그런 거라서 생각합니다.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급한 거는 디파이어 대소기와 체인 라이트 정도. 파이어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갈라도 있어요. 저 친구 가져왔을 때 똑같아요. 지금 쩍쩍 갈라. 디파이어 바꿨네? 아 똑같이 아끼고. 어, 네, 봐봐요. 지금 쩍쩍 갈라도 있잖아요. 이거 갈라진 거거든 저거가. 그럼 얼마? 네? 갑자기 터질 수 있는데 갑자기 터지겠지. 아, 네, 저희가 찾으면 되겠죠. 아니, 튜브 신구나. 주부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튜브리스 타입하고 주부 차이는 주부 값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근데 타이어가 첫 사이즈면은 12R125 신형 사이즈 130 정도면은 그렇지 싶은데 주부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보다는 공임이 조금 더 나와요. 까다로워서 과정이. 타이어 교체 시간 자체가 차이 나거든. 일단은 타고 집에 갈 수는 있겠어요. 집이 어디예요? 복현동? 어차피 못하고 서류가 비싸가지고 들고 나갔다가 뺏기겠네. 잘못 걸리면